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미분법 계산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얘는요, 생각을 해보면 y는 2의 x 플러스 2잖아. 이렇게 플러스 2로 나온 거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2의 x승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얘가 변수가 달려 있고 얘는 그냥 숫자의 개수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는 y 프라임은요, 그냥 2의 제곱 곱하기 2의 x 똑같아. 뭐 달라질 게 없어요. 2번 이해하겠다. 얘는 미분을 하면요, 2의 x 플러스 y는 2의 3x니까 일단은 얘는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그냥 2x 쓴다. 근데 얘는 좀 신경을 써야겠어요.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 2의 3x 한번 그대로 써주고 ln 2 써준 다음에 3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면 얘는 2의 x 더하기 3 곱하기 2의 3x ln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 순서는 이게 상수니까 2의 x 곱하기 3 ln 2 곱하기 2의 3x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좀 헷갈리니까. 자, 3번. 좀 약간 다른데요? 뭐가 달라? 답이랑 뭐가 달라? 얘를 3을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한 거겠지. 2의 x 상수를 계산해서 2의 3의 x승 곱하기 ln 8 또는 얘까지 다 해주면 2의 x 더하기 8의 x승 ln 8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팔이 어디서 튀는 거예요? 8? 여기 3. 이 3을 이 안에 넣어서 2의 3승으로 바꾸면 2의 3승. 그래서 ln 8이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3번. 3번은요, y는 3의 2x-1이죠. 그럼 얘 미분을 하면요, 얘는 3의 2x-1은 그대로 두고 3번 ln 3 이렇게 쓰고 얘를 미분해서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2x 마이너스 1 ln 9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얘는 왜안 집어넣었어? 웃긴다. 아까 집어넣었으면서. 얘를 다시 쓰면요, 2 ln 3 곱하기 3의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얘나 뭐 똑같은 수다. 4번이에요. 4번은 y는 5의 x승 3의 x-1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계산할 때 각각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서 5의 x 안 나눠주고 해도 되는데 헷갈릴까봐 3x-5x다. 그러면 얘를 써보면 얘부터 미분하면 5x ln 5 곱하기 3x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플러스 3 곱하기 5의 x승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5의 x ln 5 이렇게 나온 거죠. 공통으로 묶어줄게. 셋다 갖고 있는 게 뭐야? 5의 x승? 그러니까 이걸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5의 x승으로 묶고 3 플러스 뭐야? 3x ln 5 마이너스 ln 5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 돼?